하이포가 데뷔하자마자 음원 차트 올 기로 했어요? 아이유 선배님이랑 어. 같이 봄사랑 벚꽃 말고라는 곡. 어? 어? 그게 하이포예요? 네. 듀엣으로. 네. 듀엣으로. 네 명 다? 네. 네. 그렇구나. 아이유랑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랑 개인적으로 좀 연습생 때 어. 친분이 좀 있었고 오. 도와주겠다고 선뜻 어. 해서 어. 저희 앨범에 아이유 씨가 도와줬습니다. 아, 그 친분으로. 네. 아이유가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네. 오,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그 아까 봄 사랑 벚꽃 말고라는 노래 같이 네. 아이유랑 했잖아요. 네. 누가 아이유 앞에서 울었다 그러던데? 네? 아, 왜? 왜 울어요? 아, 제가. 왜, 왜? 왜냐면 이젠 그 아이유 선배님이 저희한테 이젠. 아. 울지 마. 울어? 울어? 마음을 안 받아줬어? 아이유 선배님이 제가 연습생일 때부터 데뷔하면 꼭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진짜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유 선배님 집에서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그때 제가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진짜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펑펑 울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본인이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예요? 제가 청한 게 아니라요. 어. 아이유 선배님이 이제 오빠 나중에 데뷔하면 꼭 도와줄게 이거 약속을 했는데 진짜로 지킨 거예요. 약속 지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고맙죠. 오. 사실 아이유 씨가 아무하고나 같이 안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네. 진짜 쉽지 않은데 어. 그 연습생 시절 때 그 의리를 또 지켜줬네요. 네, 그래서 또. 고맙죠. 네. 야. 역시 인맥이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